예, 할렐루야. 30년 이상 된 턱관절 비대칭이 할렐루야. 오늘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성도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한쪽으로만 씹는 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예, 아, 이 한쪽 이가 빠져 있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씹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근육이 또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턱이 이렇게 틀어지고, 한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를 이렇게 아랫니와 윗니를 이렇게 딱 담으면 이것이 딱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항상 드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아까 턱관절에 대한 치유를 선포를 예, 계속 취하고 이를 딱딱딱 해보라는 그런 말에 순종해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가 윗니와 아랫니가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느낌이 맞으면서 정말 너무 신기해서 이 혀로 계속 확인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이 딱 들어맞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턱관절 비대칭을 할렐루야. 깨끗하게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너무 할렐루야. 신기해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 적이 없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계속해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턱관절을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